독일군은 슈투덴트 장군의 지휘 아래 발칸 반도의 마지막 점령지인 크레타 섬으로 향합니다. 공수 강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큰 손실률을 각오해야 합니다. 먼저 공중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인들을 수송하는 수송기는 폭격기와 비슷하게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작전에 나가지만 폭격기와 달리 기체를 방어할 최소한의 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로 작전에 나간다면 자살 행위에 가깝죠. 또한 적기를 모두 격추했다 해도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방공의 기본 전술인 화망사격을 주로 이용했는데 화망사격이란 목표물을 두고 사격하는 것이 아닌 한 구역에 집중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 총을 쏘면 항공기에 도달하는 시간과 중력에 의해 탄의 위력이 줄고 정확성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한 구역을 정해 집중사격을 진행합니다. 그럼 탄으로 된 막이 생기게 되고 이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화망사격은 항공기보다 공수부대에게 더 위험한데요. 공수부대원이 수송기에서 강화할 때 속도가 항공기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망사격에 의해 제압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난관을 뚫고 공수부대가 땅을 밟았다고 해도 그곳엔 적군이 전투태세를 하고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공수강습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작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슈투덴트 장군이 계획한 크레타섬 점령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바로 슈투덴트 장군의 계획을 영국군이 알았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 나온 영화인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 소재인 애니그마가 그 열쇠였는데요. 영국군은 얼트라라는 작전을 개시해 독일군의 암호화 기계인 애니그마를 공략합니다. 영국 브레칠리 지역에 있는 정보부호 암호학교에 이 작전을 맡겼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듯이 애니그마를 공략한 방법은 하일 히틀러나 오늘의 날씨같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독일 공군 암호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헤르만 괴링의 실없는 농담들이었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슈투덴트 장군의 계획을 승인한 히틀러의 암호를 해독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독일군에게서 가로챈 암호에 있는 적색이라는 단어가 크레타섬이라는 것도 알아냈죠. 또한 작전 개시 날짜가 5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늦춰진 것도 알아챘습니다. 애니그마는 보안이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던 것이죠. 이렇게 독일은 모든 것을 지켜버렸지만 미리 아는 것과 미리 대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국군은 미리 알았지만 미리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기동성과 유연성이 존재하는 공격부대를 상대로 기동성을 잃은 방어부대로 상대하고자 했습니다. 매 순간 임기응변이 필요한 전쟁터에서 기동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공수부대의 특성상 기상의 영향으로 본래 자신들이 목표한 곳에 떨어질지 목표한 장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질지 모르기에 공수부대를 상대하는 방어부대에게는 공수부대의 강화 지점을 재빠르게 관측한 뒤 빠른 기동으로 공격해야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부대에게 기동성이 없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수부대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군이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는 사이 5월 20일 독일군 제1강습연대가 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상 독일이 작전을 들켰을지언정 영국군이 독일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안일한 대비를 한 영국군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군도 독일군도 아닌 저 멀리 떨어진 영토에서 온 뉴질랜드 군인들입니다. 사막의 여우로 불리는 롬멜은 아프리카에서 뉴질랜드군과 싸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난 적군 중에서 가장 잘 싸운 군인은 뉴질랜드 군인이라 평가했을 정도로 군인의 질이 높았죠. 이렇게 전투력이 높은 뉴질랜드군 총 3개 대대가 크레타섬의 말렘의 간이 비행장을 방어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의 비극은 크레타섬의 낙후된 환경에서 생깁니다. 크레타섬의 지형은 울퉁불퉁하기에 공수부대원이 착지할 때 다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많은 수의 독일군이 다쳐버렸죠. 뉴질랜드 군인들은 이렇게 다친 독일의 공수부대원들을 가차없이 사살했습니다. 더욱이 뉴질랜드 군인들은 강화하는 공수부대를 확인하고는 화망사격을 실시하며 크레타섬의 땅을 밟기도 전에 처리했습니다. 슈투덴트 장군의 공격 첫날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600명 중 400명이 사망하는 손실을 기록하게 되죠. 제1강습연대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음에도 생존자들을 모아 간이 비행장을 향해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너무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냈기에 제1 강습 연대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공격을 시작한 다른 낙하산 연대대 또한 착지 후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사상 최대의 공수 강습이 진행된 날 사령관인 슈트덴트 장군은 자신이 아끼는 사단이 처한 비극을 모르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공격이 진행되었으리라 자신했죠. 공격 다음 날 자신의 부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슈트덴트는 전황을 바꾸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독일군은 전진할 힘도 없었고 슈트덴트 장군에게도 전황을 바꿀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군이 이 상황을 스스로 뒤집게 됩니다. 영국군은 뉴질랜드 군대가 독일군을 이렇게 잘 막을지 심지어 괴멸 직전까지 몰아세울지는 몰랐습니다. 크레타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영국군 지휘관 프레이버그는 자신들이 거둔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다시 있을 전투를 대비한 재편성 또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프레이버그의 의문스러운 행동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무전기 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은 크레타섬에 100개 남짓의 무전기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크레타섬의 모든 군인들이 적절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수량이죠. 이렇게 영국군은 서로 소통 부재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기에 독일의 열악한 군대로도 밀려버리는 상황에 처합니다. 영국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위를 어처구니 없이 독일군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우위를 가져온 독일군은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인 크레타섬에 있는 비행장을 한 군데 점령했습니다. 한편 슈트덴트 장군이 크레타섬 점령을 시작하기 직전 수월한 점령을 위해서 소련 침공을 앞둔 육군으로부터 산악 여단 한 개를 빌려왔습니다. 이 산악 여단은 슈트덴트 장군의 공수부대가 섬에 착륙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으면 공수부대와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슈트덴트 장군의 공수부대가 제대로 된 공격 없이 말렘에 간이 비행장을 점령하자 슈트덴트 장군이 빌려온 산악소총연대의 1개 대대가 수송기를 타고 말렘에 간이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산악소총연대가 도착하고 한 일은 바로 뒤에 있을 공격에 대비해 진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산악소총연대를 돕기 위해 오던 부대 중 일부는 크레타에 오면서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수송기가 아닌 수송선으로 왔는데 이들을 호위하는 이탈리아 해군들이 영국 함대에게 제압당하면서 수송선 내부에 독일군 300명이 전원 수장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이런 극심한 피해를 입고 독일 공군은 영국 해군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5월 22일 독일 공군이 영국 전함과 순양함 그리고 구축함을 공격하죠. 이런 독일 공군의 공격은 6월 2일까지 지속되었으며 2차 대전에서 영국 해군이 겪은 가장 극심한 피해로 기록됩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육지에서는 산악소총연대가 오면서 승기는 독일군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말레메에 있는 간이 비행장을 되찾으려는 뉴질랜드 군인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으며 슈트덴트 장군은 크레타에 최대한 많은 군인이 들어올 수 있게 말레메의 간이 비행장에 수송기를 최대한 집어넣었습니다. 착륙 도중 수송기가 망가지면 다음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게끔 옆으로 치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크레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독일 공군이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전투를 보고받은 처칠은 하원 의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가장 이상하고 암담한 전투입니다. 우리 편에는 공군이 없고 상대편에는 전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쪽도 퇴각할 수단이 없습니다. 라면서 크레타의 원시적인 전투를 평했습니다. 크레타에서 방어를 지휘하는 영국군 사령관 프레이버그는 독일군을 향한 역공을 위해 동쪽으로 퇴각한다 했으나 이는 영국군이 크레타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독일군에게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즉 프레이버그의 전략은 독일군의 진격을 조금 늦출 뿐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프레이버그는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국군 장군 웨이벌에게 크레타가 독일군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크레타섬 이전 그리스 전투 때부터 많은 패전을 겪은 영국군과 뉴질랜드군에게 군기란 사라졌습니다. 프레이버그는 덩케르크 때처럼 최대한 많은 병력을 영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의 부대들은 해군과 접촉하기 위해 해변으로 갈 체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프레이버그는 6월 1일까지 18,000명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2,000명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죠. 크레타 전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승리만을 얻은 히틀러에게는 크레타 전투가 언짢았습니다. 히틀러는 공수부대의 시대는 끝났다고 악평했으며 결정적으로 다시는 크레타 전투와 같은 공수 강습 유형의 작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크레타 전투에서 독일군 사상자는 4,000명인데 대부분이 공수부대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히틀러는 동쪽으로 향하는 모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독일군은 소련의 혹독한 겨울과 압도적인 인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는 흥분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동쪽 영토, 소련 침공을 준비합니다.